HLB이시고요.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? 네. 저 아까 적어놨는데 50%인데 93,100원에 네. 50%예요. 매수가가 93,100원에 비중이 50%이십니다. 자, 이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인데요. 자, 지금 이 종목 송민석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송민석 파트너님, 네. 이 종목 뭐 어떻게 좀 고민 해결 도와드리면 좋을까요? 아무래도 지금 최근 바이오 네. 섹터들 좀 강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은 네. HLB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룹주적으로 이제 개별 이슈적으로 많이 바닥권에 상승을 했어요. 그게 아무래도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그 가나 신약에 대한 그런 건데, 네. 우선 네, 지금 최근에 그 매수가를 보니까요 23,100원이세요. 보니까 예. 최근에 매수하신 거세요 혹시? 이 며칠 전에. 아 며칠 전에. 며칠 전에 매수하니까 예. 그 다음날 찌라시가 떠가지고. 그렇죠. 예. 예. 아 그래서 아무래도 그 아마 잘 아실 거예요. 근데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무래도 왜냐면 비중을 또 50% 정도 이렇게 매수하신 거 보니까 좀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닝으로 보시고 이제 접근하신 것 같으세요. 예.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왜냐면 장 마감되고 장 중에 갑자기 다시 FDA에 재서류 제출을 한다라는 소식이 갑자기 뜨면서 그 시간 외에서 빠졌거든요. 이게 좀 아쉽게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대응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. 이게 이런 부분이.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상당히 강합니다. 현재 시장 자체에서도. 특히 HLB 그룹주들은 한번 움직이게 되면 또 약간 폭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. 근데 그거 반대로 한번 또 하락을 하면 그 이슈적으로 해서 좀 많이 또 하락하는 면도 있어요. 근데 이제 지금 바라봐야 될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럼 FDA의 서류 재심사가 언제쯤 이루어질까거든요. 근데 그게 한 10월까지 좀 연기가 되어 있어요. 즉 그 말은 아직까지는 그러면 약간 투심적으로 좀 많이 조금 위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좀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.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엊그저께 아마 하시고 보시게 되면 이제 5일선입니다. 즉 5일선 라인이 아무래도 이탈되는 시점에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비중을 좀 조절하셨거나 그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시간 외에서 그날 이제 장중 시간 외에 하한가 정도가 떨어지면서 조금 약간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다행히도 그 하한가 이후에 바로 뭐 장중엔 하한가가 나오진 않았고요. 그래도 이제 이평선 라인이 가격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한 8만 1천 원이죠. 그래서 좀 아쉽지만은 8만 1천 원이 이탈이 되면은 그 하단까지도 또 한 번 더 밀려 내려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하단 가격 8만 1천 원을 그 다음 주죠. 다음 주에 8만 1천 원 이탈 되는지 한번 보시고 8만 1천 원이 되면 아쉽더라도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그 다음에 좀 추세 흐름을 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전화 꺼냈었어요? 아니요. 네네. 지금 우리 옆에 송민석 우리 전문가는 얼마를 깨면은 절반 축소를 하자 한데 사실 그 가격대 깨면 축소할 수 있겠습니까? 못하시죠? 그냥 예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모르신다니까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저희가 보는 세상입니다. 그건 이제 일반 모든 한 90% 뭐 이상이 되는 투자자분들은 길게라도 가져가서 수익이 나면은 나는 들고 있겠다 지금 손해를 보고는 못 팔겠다 이런 심정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. 자 우리가 이제 종교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뭐 부처님도 믿는데 또 다른 신을 믿는데 어떤 신을 위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난 목숨도 걸 수 있어 선교도 하잖아 그죠? 이 주식이 이런 거예요. 본인께서 HLB가 리보세라닙이 신약에 무조건 당첨이 아니고 뭐 통과한다고 믿는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하한가 맞고도 이렇게 급등을 했고 또는 못 믿는 사람들은 하한가 맞고 갈 때 손절을 다 하고도 했어요. 그래서 이 것들이 이렇습니다. 자기가 믿을 만큼 내 비중이 이거를 그냥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결국은 삼상 통과하고 신약 발표가 된다고 믿으면은 이거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.
자기가 불안하다, 아우 나 이런 주식 싫어, 막 그래서 이런 임상 삼상 뭐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들을 아예 매매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. 너무 실패한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성공, 그때마다 주가가 등락이 심하니까 자기가 그걸 견디기 싫은 분은 매매를 아예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거를 얼마를 깨면 손절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임상 삼상 신약이 득 발표를 해가지고 뭐 100% 500%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우리가 네. 정말 통과한다고 봤는데 마지막에 가서 임상 실패. 이 삼상 임상 신약 발표는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 신약 가는 과정에서의 희망으로서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는 게 비중이 네. 큰 상태에서는 아마 견디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비중 50%라고 했죠. 그죠? 50%. 그 비중이 많습니다. 비중을 큰 손실이 아니라면은 조금 줄이고 최소한 절반이라도 줄이고 조금 길게라도 보시는 게 못 받치니까 안 좋겠나 그런 추가적인 안내 좀 드리고 싶어요. 예, 아이 고맙습니다. 네네 감사합니다. 네, 시청자님 일단 이제 송민석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8만 천 원 이탈 시에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. 그리고 성기배 파트너님은 또 시청자님께 조금 더 맞춤 전략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비중은 줄여야 된다. 최소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조금 길게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전해주셨으니까요. 꼭 참고하셔서 추후 전략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면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